저희 한밤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네. 먼저 부탁드릴게요. 아, 네. 한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김혜윤입니다. 네. 이렇게 네. 팬분들이 정말 많이 와주셨어요. 사실 너무 신기해요. 뭐가 그렇게 신기해요? 저 적응이 잘 안 되네. 뭔가 이렇게 여긴 환경은 딱 익숙한데 네. 이제 뭔가 익숙하지 않은 느낌이랄까요? 기분 좋아요? 안 좋진 않죠. 아니, 혜윤 씨가 2020년 라이징 스타로 뽑히셨어요.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상까지 타시고 어떻게 네. 대학생 때 네. 어떤 학생이었나요? 저는 등록금을 다 내고 다니는 게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었고 그래서 장학금을 다 받았었죠. 장학생이다! 그럼요, 건대짱! 그럼 건대 자랑 이참에 한번 세 가지 정도. 저희 학교는 너무 넓어. 둘셋 이쁘고 깜찍하고 귀여워. 기분 어때요? 오! 뭐라고 뭐 우리 김혜윤 씨 삼행시 한번 갈까요? 하나 둘 셋 김! 김혜윤 씨 해! 예? 윤! 진짜 윤기가 나십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혜윤 씨랑 공부랑 밖에 외부 작업 다 하는 거 그냥 다 챙긴다고 해 제일 열심히 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. 잘 키웠네요 후배를. 2020 라이징 스타는 누구라고요? 김혜윤! 누구라고요? 김혜윤! 혜윤 씨 좋아하는 만큼 소리 질러! 우선 떡볶이 랑요. 네. 그리고 제 오뎅도 사실 되게 좋아하거든요. 어묵도 되게 좋아하고. 네. 그리고 튀김을 또 먹어야 되거든요. 어떤 튀김을 또 먹어야 되나요? 저는 일단 오징어 튀김이랑. 오징어 튀김이랑. 계란 있어야죠. 계란 있어야죠. 계란이랑 고구마도 있어야 되고요. 오늘 뭐 뷔페에서 좀 많이 먹어도 괜찮죠? 호박 찍먹. 맞아요. 저는 찍먹이에요. 찍먹이에요? 네. 저도 찍먹인데? 그래요? 네. 근데 옛날 생각이 좀 나시나요? 이렇게 오랜만에 친구는 아니고 저랑 왔는데. 저는 근데 자주 먹어요. 너무 자주 먹어서? 포장 다 그것도 현금 있으면 바로 그냥 자주 먹어요. 네. 약간 단호처럼 먹어주실 수 있어요? 은단호처럼? 귀엽고 깜찍하게? 귀엽고 깜찍하게? 네. 제가 사실 나이가 24신데 24 귀엽고 깜찍하죠. 맞아요? 네. 떡볶이 그때 그냥 우물우물 먹었다고. 뭐라고? 귀엽게 먹는 게 어딨어요. 그러니까 사실. 그냥 먹는 거죠 뭐. 사람 사는 게 단호. 감사합니다. 그냥 먹으면 안 돼요. 어떻게 먹어야 돼요? 이게 분식을 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저 이거 처음 봤는데? 진짜요? 네. 진짜요? 간장을 이렇게 섞어서. 간장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. 이렇게 먹으면 더. 네. 더 어때요? 진해요, 육수가. 진해져요. 되게 맛있다. 그죠? 네, 되게 맛있어요. 어묵 맛이. 진짜 맛있다. 알람 크레이지!